최근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대구시청에 업무차 수시로 장시간 들렀던 33살 김모 씨. 사흘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병원에서도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열이 지속되면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 진료받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도 폐쇄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데다 만여 건 이상의 검사까지 밀리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도 단순 고열은 후순위로 밀리기 십상입니다. 고열 환자가 달갑지 않기는 동네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받고 간 환자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가 하면 이른바 낙인이 찍혀 병원을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시고 주제적으로 그냥 왔다 나가셨거든요. 네네, 많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진료와 처방을 허용하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은 여전한 가운데 열이 나도 진료받을 곳이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